한국인의 영어 두통 영어 두통엔 타일러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 오늘은요 송연주님의 영어 두통 사연인데요 우리 집 강아지는 아침부터 간식을 달라고 저를 들들 볶습니다 어떡해 잘한다 잘한다 우리 강아지 자 다음 우리 아들 엄마 떡볶이 먹고 싶어요 떡볶이 떡볶이 안 해주면 유치원 안 갈 거예요 아 떡볶이 어머 벌써 지치죠 근데 끝이 아닙니다 다음은 남편 여보 제발 용돈 좀 올려줘 5만원만 5만원이 힘들면 3만원만 그것도 힘들면 만원이라도 제발 제발 제 얼굴, 정말 제 얼굴만 보면 다들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와서 징징대면서 들들 볶아대는데 정말 기빨려요 헤이 타일러 이럴 때 쓰는 말 들들 볶지마 진명으로 뭐예요 자 0922번님이 기사 제목 보고 빵 터졌어요 타일러 2년 만에 고향 미국 다녀와 요리는 엄마의 대신 내가 해 기사 헤드라인 보십시오 2년 만에 고향 미국 다녀와 아 근데 갑자기 궁금한 건데 이분의 질문이 타일러 부모님은 한국 요리 좋아하세요? 하셨는데요 일단 인사부터 하고요 타일러 아저씨 굿모닝 한국 요리 좋아하나요? 좋아하지요 반찬 다 좋아하는 것 같고요 반찬 뭐, 반찬 있는 게 좋으니까 오. 반찬 요리가 좋고 그리고 국밥류가 가장 좋습니다 어머님 저는. 국밥 이런 것도 드세요? 아 네네네 잘 드세요 뭐 어떤 네. 국밥? 국밥도 종류가 있잖아요 그냥 그런 덩어리가 있는 거 그런 약간 곰탕? 그냥 소고기. 고기가 있는 거 오 네. 그렇군요 네. 타일러 오늘도 개인견을 발견했는데 강아지 흉내 어떻게 이렇게 잘 내는 거예요? 그냥 일단 강아지를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신나면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진짜? 네. 아 이제 진짜 개성대모사까지 네, 달인입니다. 그나저나 이제 다시 오늘 표현 돌아서 네. 들들 복지마잖아요. 자 들들 복지마 타일러랑 저랑 시작하기 전에 네. 정말 콩글씨를 한번 접근해봤잖아요. 제가 우리가 프라이가 복다잖아요. 네. 그래서 stop frying 하려고 했더니 타일러가 사실 뭐라고 했죠? Don't fry me. 타일러 이거 영어로도 돼요? Don't fry me. 이게 don't fry me라고 하면 don't try me. 를 발음 못하는 것 같지 그렇게 받아들일 거야 사람들. Stop saying, stop saying, like do that, this that.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다르게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네. 공격하는 거니까 stop attacking me. Stop이 좋아요. Stop으로 시작하고 stop 땡땡땡 막 이렇게 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저것 막 달라고 있잖아요. 요구 사항이 뭘까요? 뭘 그만해라는 거예요? 요구 사항의 내용이 뭐 달라는 거죠. 네. Stop asking me. Asking 대신. 네. 그럼 타일러가 준비한 표현은요. Stop begging. One more time, please. Stop begging. Stop. Begging. Begging 네. spelling. 바로 물어보죠. Begging. B-E-G-G-I-N-G. Begging. B-E-G-G-I-N-G. Begging. 네. Begging. 자, 이 begging 이게 무슨 뜻이에요? 원래 beg라는 동사인데요. B-E-G인데. B-E-G. 혹시 beggar라고 들어보셨어요? Beggar. Beggar. B-E-G-G-A-R. 오, beggar. 네. Beggar면은 beg를 하는 사람이라는 건데 이게 길 가다가 돈 달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돈 주세요. 저 뭐 힘들어요. 돈 주세요. 동냥하는 사람들. 행동을 하는 거를 구걸하는 거. 예. 예, 그거를 하는 사람이 beggar인 거고 그거를 달라는 행동이 begging이에요. To beg. 뭔가 나한테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발 나한테 이걸 좀 줘라 하고 이렇게 계속 좀 간절히 달라는 행동 자체가 to beg라고 그렇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이게 그냥 그 구걸하는 거 말고도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이제 조르다라고 하잖아요. 조르다. 예, 그런 의미에서도 쓰고 있는 거죠. 예. 오늘 네. 또 beg를 또 배워보네요. 그죠? 네. 타일러 진짜 미친 영어 송연주님 영어 두통 해결되셨죠? 타일러 오늘도 즐거웠어요. Bye bye.